It's quite intriguing. This is my personal perspective, and I guess you will have more fun than the previous unit three, the Emma, the cheater. Assumably, she was being, considered cheater. All right, 천재 김태형 새 사과 speak to be heard.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리기 위해 들리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남에게 내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내 뜻을 알게 한단 말이죠. The art of persuasion. 우리가 persuade 뜻이 뭐야? persuade. 설득하다는 동사죠. 그리고 art가 뭐야? 기술인 거 알죠? 예술이 아니죠. 우리가 그 art of war 하면 뭐야? 손자병법이라 들어봤나? 전쟁의 미술이 아니고요. 전쟁의 기술이잖아요. 그게 손자병법입니다. Sometimes 가끔 you need to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s and discussion or public speeches. 여러분은 가끔은 어때요? 가끔은 남들을 토론, 그다음에 토의, 그다음에 대중연설 이러한 상황들에서 타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죠. But how can you do so?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뭐야? To persuad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걸 어떻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하실 건가요?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of effective persuasion. 바로 이런 효과적인 설득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Credibility, 신뢰성, logic, 논리, and emotion, 감정. 사실 이거는 좀 통하지 않죠? 맞죠? 로직과 emotion은 좀 반대 개념이 아니냐? 감정이 호소하느냐, 논리에 접근하느냐. Let's look at them one by one. 하나하나씩 봅시다. Credibility. Credibility means, 자, 신뢰성을 뭘 의미해? That the audience believes you and your word. 여러분의 그 말을 듣는 청중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 뜻입니다. 자, 이 audience는 무조건 단수야. 웬만해서는 단수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집합 군중명사, 집합군지명사라고 그래. 집합군지명사는 명백히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거를 일종의 어떻게 하나의 집단 개념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왜 헷갈리냐면 때로는 어느 상황에서는 집합군지명사가 단수화됐다가 복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일단 audience 안에는 여러 사람인 거죠. The audience believes you and your words. 우선 credibility는 comes from proper delivery. 중요하죠. 바로 적절한 전달에 있다. 전달이 뭡니까? To convey your messages. 그렇죠. 어떻게? Properly. Okay? 여러분이 여러분의 뭘? 메시지를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So how to do it?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Based on what? If you use clear expressions, 만약 여러분이 아주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and show respect for the audience, 청중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라면 병렬 구조죠. 그렇죠? 이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어떻게? If 주어, 반드시 현재 시제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will 동사 운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바로 조건문이다. 자, 아까 3과에서는 어떻게 했니? 가정법은 어때? 얘가 아예 과거 동사였고 얘가 would였지.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가정법과 이런 조건문을 구분하기가 참 쉽다. 예, if 절 안에 있는 동사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 청중은 자, 봐, 이 왜 돼야? 이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군지명사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때로는 단수했다. 때로는 복수로 막 넘나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청중들은 뭐라고 그래? 청중은 예, 여러분들의 말을 더 믿을 것이다. That is to say, 말하자면. 알겠죠? That is 다기도 하고, that is to say, 말하자면 되고, 또 so to speak. 이렇게 쓰기도 해. 이거 영장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것도 쓰기도 해. I.E. 이것도 말하자면 돼.
저런 기호 같은 것도 된다는 거죠. Hesitation 뭡니까? 머뭇거림, exaggeration 뭐야? 과장, or rudeness 무례함. Should be kept in check. 자, keep in check인데 우리가 주어 그쵸? Should 주어 should something keep something in check. 이렇게 하면 이것도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명사가 점검 속에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Literally meaning. 그렇죠. 뭐야? Literally meaning.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명사가 점검 속에 유지되게 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명사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를 명사가 이러다 어떻게 해? 수동태가 되면 should. 그렇죠? 이게 be 동사가 어떻게 해? be kept가 돼야 되는 거고 in check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이 처음에 시작은 이랬다. You should keep your body in check. 야, 너 몸을 항상 점검해야 돼. 뭐 프로 선수일 경우는. 알겠죠? And you should keep your writing in check. 야, 너 글쓰기 그거 맨날 점검을 계속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수동태라고 그러면 your writing should be kept in check. 늘 너의 글은 점검 받아야만 돼. 알겠니?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Should be kept in check.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게? 누구예요? 해서 뭐 본인 또는 타인 또 제3자. 게다가 credibility는 comes from 뭐로부터 와? 바로 reliable sources. 바로 신뢰할 만한 이 명사는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그런 요소, 자원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분명히 된다 이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네가 그 라이팅 쓸 때마다 말하고 처음에 작년에다 이 네 내용을 어디서 출처했는지 출처를 밝혀라. 안 가면 이 표절이 되니까. 뭐라고 작성? 그렇죠. 허위가 아주 상당하네. Plagiarism. 출처입니다. 그게 바로 표절이죠. 이런 plagiarism을 피하기 위해서는 reliable source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오히려 그게 신뢰가 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위치면 계속 중요한 법입니다. 콤마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키죠. 출처가 어떻게 네 신뢰성을 항상 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이, 그 자, 출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뭘 포함했냐면 the result of recent studies and expert opinions. 최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 10년 정도를 보아요. 10년간이 좀 약간 좀 신뢰할 만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근 10년간의 연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선행사 누구야? 얘가 선행사. 그렇지? 그 다음에 수일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콤마 다음에 위치가 오고 얘가 특히 주격관계 대명사 주관대일 때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동사가 때로는 단수가 오고 때로는 복수가 오겠죠. 근데 단수가 올 때는 옵션이 두 가지야.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잖아. 그래서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무조건 단수야. 하지만 뭐일 때? 문장 속에 있는 명사가 단수 선행사일 때는 또 이렇게. 하지만 얘가 복수일 때는 이렇게. 절대 문장이 복수일 리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복수가 왔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지. 앞에 있는 reliable resources가 선행사인 거죠. 그렇죠? Look at the two statements below.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이 statement 뭐야? 보통 진술이라고 그러죠. 진술이나 문장들을 뜻합니다. Whose statement? 누구의 진술이? Do you think? 이게 뭐예요? 바로 do you 사고동사라고 그러죠. 사고동사는 뭐가 있어? Think가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가 imagine이라든지 suppose라든지 또 뭐 있어? Remember라든지 이런 식의 사고동사들이 사고동사는 거 알겠지? 머리 사고 작용과 사고와 관련된 것.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의문사가 들어가지. Do you가 들어가고 이 사고 동사가 들어간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거 직접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의 주동이 되는 거야. 의주동이 무슨 우리 무슨 문형이라고? 아까 삼가지 많이 나왔잖아. 간접의문이잖아. 근데 뭐야? 뭐가?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의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이 구조상을 보면 간접의문인데 구조는 간접의문인데 퀘스천 마크 있는 거야. 그거는 직접 의문이잖아. 간접의문은 절대 절대 뭐 하면 안 돼. 간접의문 자체는 뭐 하면 안 돼. 의문사를 붙이면 안 돼. 의문부가 안 되거든. 근데 해결이 된 거야. 이유가 뭐야? 모든 사단이 얘 때문에 생긴 거야. Do you 사고 동사 때문에. 알겠나? 자, 보세요. Whose statement 주어지? 동사지? 바로 간접의문이 된 거야. 뭐 때문에? Do you think? 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 정말 빡쳤을 때. 야, 니는 내가 나는 니한테 뭔데? 이래서 야, 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해? 이렇게. Who do you think I am? 빡쳐. Who do you think I am? 이거. Who the fuck do you think I am? 하? You're such a piece of cake. 이러면서 막 이런. Whose statement do you think is more credible? 더 신뢰성이 가느냐? 태호.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오, 약간 요 폭력적 게임이요. You know,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그 폭력적 성향 태도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Recently conducted study or research has proved it. 그런데요, 최근에 이루어진, 수행된, performed된 연구가 그거를 증명해 보였어요. 지민입니다.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ople say so. 여기 people이야. 갑자기 어떻게? 지민은 최근에 연구가 그런 거를 증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했지만 폭력적 게임은 아이들의 태도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그러던 걸요? 이렇게 하는 거. 뭐는 누가 더 신뢰성이 있니? 이게 신뢰성이 있잖아. 태호는 사이트 뭐 인용한단 말이야. 인용. 사이트. 뭘 인용해? 이 동사 인용하다. 뭘 인용해? The result, 결과들 of recent research. 최근 연구의 결과를 인용을 하는 거야. 뭐로써? Supporting evidence. 자기의 말을 떠받치는. 또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서, proof로서 얘기하는 거야. False idea. 그러나, 지민은 just 단지 rely on 뭡니까? Rely on, depend on, be reliant on. 다 아는 표현이죠.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하는 거야? Random, 그냥 임의적인 말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people's opinions, 그렇죠? Therefore, 그러므로 Tao's statement is more credible than Jimin's. 이게 소위 대명사죠, 그렇죠? 예, 여기는 statement 두번 말할 필요도 없어서 그런 거야. Tao의 진술이 Jimin의 그것보다는 더 믿을 만하다. 이것도 약간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배운 데는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태우고 좀뭐 해야 돼? Recent research conducted by a team of psychologists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렇게 해서 네가 많이 했잖아. 안 그래? Logic 논리입니다. Logic is a reasonable way. 합리적 방법이다. 항상 a blank way of 동사, 아니 동명사. 이게 패턴이야. pattern drill이라고. 화석 표현이야, 화석 표현. 응? 땡땡, 즉 ing하는 땡땡한 방식. 방법. 이게 뭔가를 정의할 때, definition을 이게 introduce 할때 많이 쓰지. Logic is a reasonable way. 합리적 방법인데 뭐야? Thinking about, 생각하는. 무언가에서 생각하는 합리적 방법이 바로 logic이죠. 이 논리라는 영어 단어, 여기에서 coherence. 저거 봐. coherence는 논리야. cohesive, coherence. 논리라는 거죠.
It is another key element. 이건 또 다른 주 요소다. Of effective persuasion. 효과적 예, 설득에. 그러나 we often use it. 우리는 이 logic을 incorrectly, 부정확하게 사용한다. Let's find the logical fallacy. Fallacy 뭐야? 명명 오류 할 때 nominal fallacy거든요. 나 이거 옛날에 수능에 나와서 nominal fallacy 하면 이 나중에 영작할 때 한번 쓰면 될 건데 이게 명명 오류라고 이름을 잘못 갖다 붙인 걸 말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logical fallacy 하면 이런 논리적 오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그것은 뭐야? The three speakers are using. 여기 지금 목간된 거 어떻게 알아? 여기 목적은 아니다. 뭔가 상했으면. 근데 그 목적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변했죠. 그 결국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화자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 이 오류들을 한번 찾아보자. In the following debate. 네, 따라오는 이 토론에서. Social media, good or bad. Speaker A. I think a social media is bad as a means of making friends. 친구 사귀, 아까 말했잖아. 요거하고 똑같지. 완전 똑같지. way가 결국 means, 수단이잖아. means 자체가 명사 단수야. 얘를 단수야, 단수. 아니, s 붙였다 해서 복수 아니야. a means, 그냥 수단. 알겠지? 자, 봐. way, means, of, ing. 똑같아. 친구 사귀는 방식으로서는 나쁘다. 자격을 나타내는 as입니다. 소셜미디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 인간은 현재 완료 진행형 아까 했죠. 여기까지 현재 완료이고 아까는 뭐 나왔어? 현재 완료, 그 전과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도 있고 뭐도 나왔니? 수동태도 나왔지. 3과에는 그리 나왔잖아. 현재 완료, 수동태도 있고 현재 완료, 진행형도 둘 다 나온 거죠.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뭐 왜 써요? 현재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졌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첨부해서 말하는 거죠. Have been meeting in person. In person은 직접입니다. 다른 말은 뭐야? Face to face. 면대면. People have been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 친구를 만나려기 위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social media is not a way of doing so. 또 똑같죠? A means of ing, a way of ing,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직접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it is not a correct way to make friends. 가 주어, 진 주어죠. 맞나요? 아니면 이거는 아니구나. 아 여기서 이걸 수식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소셜 미디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친구를 만나는. 그러면 봐.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Of making friends. 똑같죠. 지금까지 이 저자가 계속 지금 우려먹고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죠. 투부 동사를 of ing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완전 똑같죠. A way of ing, a way to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Speaker B. Well, I think social media is very useful. 아주 유용하죠. 이 소셜 미디어는 let 사이동사. 저라 이거 reach 뭡니까? reach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 같은 거 띄면 뭐 at to in 이런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reach my friends. 내 친구를 한테 닿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llowed를 바꾸면 어떻게? me 이때는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allow 쓸 수 있다. 웃긴 게 선생님이 옛날에 챗GPT 보니까 선생님이 내가 let net 이렇게 했는데 그 챗GPT 그걸 allow로 바꾸더라고. 웃기지? 왜 그렇게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 이게 만약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왜 챗GPT는 allow를 고집하는가? 그 유형을 쭉 해가지고 주어가 뭐일 때 올라온가? 목적어에 따라 다른가? 동사에 다른 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10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어디야? 친구를 어디든
언제든 어디든 만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I became close.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 친구들에게. 그렇죠? become 자체가 이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보러. 왜냐하면 이 social media는 worked for me. 나에게 일을 해준다는 말이야. 나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I'm sure 나는 나 확신합니다. That social media is good for others. 나한테도 좋은 효과를 내게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것 같다. 이건 과도한 일반화죠. 그렇죠? Overgeneralization이죠. 자, speaker C 갑니다. I don't agree. 나는 동의할 수 없다. Social media does harm. 오히려 어떻게? 얘는 해를 끼친다. Do 사람 good. Do 사람 harm. 이렇게 해요. 이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거고,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Do me good. Do me harm. 자,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해가 될 뿐이다. News reports say, 신문 보도가 이르기를, The use of social media, 소셜미디어 사용은 is increasing, 점점 증가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the crime rate is also. 최근에 네가 한 그거 아니야? 뭐야? 네가 한그글 오류 맞나? 바이어스 아니고? 동기 함정이죠. 그래. 동기 함정이죠. 그러므로 소셜 미디어는 causes crime. 뭐야? 소셜 미디어는 범죄를 일으킨다. Did you find any logical fallacies in the debate? 자, 이 토론에서 어떠한 그 논리적 플라즈를 찾는가? 하는 건 다음에 가자.